지난 21일 누리호가 발사됐죠.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은 실패했습니다만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점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6일 중국도 유인 우주선 선조 13호를 쏘아올렸죠. 중국이 하도 우주로 뭘 쏘아올리니까 이제 그다지 감흥도 없고 신기하지도 않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총 2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300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년 30회 이상의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매달 2개 이상의 우주선이 발사되고 있다는 뜻이고 미국이 발사하는 숫자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나로호와 누리호로 우주 개발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로서는 열심히 따라가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중그레에서는 왜 중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늘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는지 오부작으로 중국의 우주 굴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관계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네르친스크 조약 기억하시나요? 러시아는 제국주의 시대에 서방과 중국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부동항인 연해주를 얻어내고 만주까지 노리는 등 중국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했던 중국은 공산주의 형제국가로서 잘 지내보려고 서로 노력을 하게 되죠. 아, 러시아 새끼들 제대로 한번 손봐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참고 가자. 하지만 1950년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에 승인한 한국전쟁이 터진 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소련은 전쟁 개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결국 중공군이 참전해서 결국 중국만 개피를 보게 되죠. 여기서 중국은 소련의 엄청난 빡침을 느끼게 됩니다. 야이 개씨야. 하지만 당시 소련은 공업화에 성공한 국가였고 중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농업국가였습니다. 1953년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이어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게 되고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굽히고 소련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형님, 우리 핵개발 좀 도와주소. 쩌동아, 그거 가져와서 뭐하려고? 너가 미국한테 핵 맞으면 핵님이 미국에 더 큰 핵으로 보복해줄게. 우리 깐부잖아. 후르쇼프의 자존심을 짓밟힌 마오쩌둥은 미국에 있던 중국의 동기동력학자 한 명을 귀국시키는데 그가 바로 중국 핵개발과 우주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첸 쉐선입니다. 그리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사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당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은 이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할 만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농사만 짓고 있던 중국이 호기롭게도 중국도 위성을 발사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다들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죠.